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세별입니다. 지금 시각은 2022년 6월 16일 밤 9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살인 방조죄를 물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우리 해수부 공무원이 북한 해상에서 발견되었다라는 소식이 당시 청와대에 보고되었습니다. 그러나 청와대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약 3시간 후에 공무원 A씨는 북한군 총격에 의해 사살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신은 불태워졌습니다. 자, 이 사건에 대한 첩보가 그날 밤에 청와대에 또 보고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관계장관 회의가 청와대에서 열렸습니다. 그런데 그날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왜? 잠자고 있었기 때문이죠. 잠자고 있었답니다. 정말 기막히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 국민이 북한 해상에서 6시간 동안 물에 잠겨서 방치된 채로 두려움에 떨다가 결국 총격에 피살이 됐습니다. 그리고 시신을 소각당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상태로 가는 것을 막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보고를 받고도 회의를 하는데 대통령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아니,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는 게 대통령의 헌법상의 책무죠. 완전히 자신의 책무를 망각하고 꿈나라에 가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 유족들이 살인 방조죄로 고소하겠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충분히 고소하고도 남을 일이죠. 오늘 이 사건을 살펴보면서 정말 여기저기서 분노할 수밖에 없었는데, 자, 당시 있었던 일을 시간 순서별로 한번 다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종 신고가 있었던 것은 2020년 9월 21일입니다. 오후 12시가 넘어서 실종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오후 1시 50분부터 해경, 해군, 해수부가 수색에 나섰습니다. 자, 그로부터 하루가 흐르게 됩니다. 다음 날인 9월 22일 오후 3시 30분에 북한 해상에서 이 공무원 A씨가 발견됩니다. 자, 북한 수산사업소 선박이 소연평도 서북방 38km 등산곶 인근 해상에서 구명조끼를 입은 채 부유물에 의지하고 있던 이 A씨를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로부터 6시간 후에 이 북한은 총격을 가해서 사살하게 되죠. 그리고 그 시신을 불태워버렸습니다. 자, 문제는 그 사이에, 즉 3시 30분에 발견이 되고 9시 40분에 사망하게 되는데 그 중간에 청와대에 보고가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자, 청와대가 알게 된 시점은 오후 6시 36분입니다. 우리 공무원이 북한 해상에서 발견이 됐다더라라는 이 소식이 청와대에 보고됐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뭘 해야 됩니까? 우리 국민에 대한 송환을 북한에다가 요청을 해야죠. 아니, 핫라인도 있고 군 통지문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군 통지문도 나간 게 없고 청와대에서 어떤 지시도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에 이 공무원은 해상에서 그대로 그 차가운 바닷가에서 벌벌 떨다가 6시간을 방치된 채로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총격을 당해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그 시신까지 불태워졌다라는 것이죠. 아니, 청와대가 왜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느냐. 자, 그러면 시신이 소각되었다라는 이 소식까지 나중에 전해지게 됩니다. 아까 밤 9시 40분에 사망을 했는데, 자, 밤 10시 30분에 이 첩보가 역시나 청와대에 전달이 됐습니다. 그러면 긴급히, 네, 뭐 NSC를 소집을 하든지 회의가 이루어져야 되죠. 자, 밤 10시 30분에 이 사실을 알게 됐는데 2시간 30분 후인 새벽 1시에 청와대에서 관계장관 회의가 열립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문재인 대통령이 보이질 않습니다. 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쿨쿨 잠자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에게 언제 보고가 들어갔느냐? 다음 날, 즉 9월 23일 오전 8시 30분에 노영민 비서실장이 대면으로 보고를 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9월 23일에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은 뭘 했느냐? 아니,
우리 국민이 북한에 의해서 그것도 바닷가에서 떠있는 채로 총격을 당해서 사살을 당했고 시신까지 소각이 되었는데 9월 23일 문재인 대통령은 하루 종일 종전선언과 평화타령을 했습니다. 아니 이게 말이나 됩니까? 9월 23일 오전에 대통령까지 다 보고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도 하루 종일 이것에 대한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언론의 보도로 처음으로 이 사실이 알려지게 되었고 그 다음 날인 9월 24일에 네, 이 정도의 브리핑이 있게 됩니다. 자, 언론에 공개하지 않은 채 9월 23일 문재인 대통령 뭘 하고 다녔는지 한번 볼까요? 9월 23일 오전 1시 26분부터 1시 42분까지 사전에 녹화한 문재인 대통령의 화상 연설이 제75차 유엔 총회에서 상영이 됐습니다. 자, 여기서 뭐라고 했느냐?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에서 비핵화와 함께 항구적 평화체제의 길을 여는 문이 될 것이다 라는 이 내용의 연설이었습니다. 아니, 북한군의 만행에 의해서 우리 국민이 희생되었다라는 이 첩보가 전해진 이후에 지금 이 연설이 상영이 됐다라는 것이죠. 아니, 문재인 대통령이야 그 시간에 쿨쿨 자고 있었다 하더라도 지금 장관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 이런 만행이 이루어진 직후에 평화타령을 하는 이런 연설을 내보낼 수 있습니까? 자, 이뿐 아니라 그 아침이 되어서 오전에 문전 대통령은 자 청와대에서 열린 군 장성 진급 및 보직 신고식에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평화의 시대는 일직선으로 곧장 나 있는 길이 아니다. 진전이 있다가 때로는 후퇴도 있고 때로는 멈추기도 하고 때로는 길이 막힌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라고 하면서 평화를 또 강조했습니다. 아니 북한군이 우리 국민들을 쏴 죽이고 시신까지 불태웠는데 하루 종일 종전선언에 평화 타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루 동안 이 사실을 숨겼습니다. 언론에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날 밤에 최초 언론 보도가 있었고 다음 날인 9월 24일에 이 사건에 대해서 공개를 했습니다. 자, 하루가 지난 9월 24일 문재인은 서훈 당시 국가안보실장에게 NSC를 소집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청와대에서 NSC 회의가 열리는 동안 문재인은 또 뭘 했느냐? 디지털 뉴딜 문화 콘텐츠 산업 전략 보고회에 참석을 해서 아카펠라 공연 등을 관람을 했습니다. 지금 이런 만행을 겪고 규탄에도 모자랄 판에 지금 이런 공연을 관람하고 있으면서 이게 대통령으로서 이게 정말 할 일입니까? 제가 이걸 보면서 정말 분노를 금치 못했는데 당사자인 유가족들은 얼마나 더 화가 치밀었겠습니까? 그러면서 9월 24일에 국방부와 해경이 이 사건을 브리핑을 하는데 이때부터 월북 얘기를 꺼냈습니다. 월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슬쩍 처음부터 월북 얘기를 꺼내더니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서 9월 29일에 이 해경에서 이 사건 중간 보고랍시고 하면서 A씨가 도박 빚이 있어서 금전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아주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현실 도피를 목적으로 북한으로 월북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아니 처음부터 북한에 대한 어떤 국민적 분노를 희석시키기 위해서 아니 피살당한 이 피해자 우리 국민을 월북한 사람으로 낙인 찍고 몰아갔습니다. 정말 이건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하나하나 시간대별로 다 따져서 정확히 그 책임을 물어야 할 사안입니다. 자,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세월호 7시간을 가지고 물어 뜯었죠. 이제는 문재인의 6시간, 문재인의 3시간에 대해서 하나하나 따져 물어야 됩니다. 우리 국민이 그 차가운 바닷가에서 죽어갈 동안 도대체 뭘 했습니까? 지금 살인방조죄를 이 유가족들은 언급하고 있는데 네, 이것으로도 참 모자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